네, 안녕하세요. 호임입니다. 작년 거의 한이 정도 좀더 지나서 네, 작년 4월 정도에 제가 이 벤지를 샀을 겁니다. 다른 많은 분들께서 그래서 바꾼 자전거는 어떠냐고 많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제서야 리뷰를 할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에스웍스 벤지에 대해서 리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타고 있는 벤지는 49 사이즈, 49 사이즈입니다. 스페셜라이즈 타막 같은 경우에는 52 사이즈를 탔었죠. 근데 지오메트리 특성상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그 벤지는 저번 타막보다는 좀더 작은 사이즈를 타야 될것 같아가지고 이 사이즈를 골랐고 결과적으로 피팅은 굉장히 예상대로 잘 됐습니다. 벤지의 이 12도 스템, 이 사이즈가 특징인데 제가 기본적으로는 100mm 스템을 쓰는데 벤지에 더 작아진 사이즈의 110mm 스텝을 조합하니까 피팅이 이제 아슬아슬하게 딱 맞아떨어지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구성을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에스웍스 벤지 같은 경우에 저는 안장으로는 그 프로의 스테이스 안장을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마운트는 아무래도 이러한 형태의 특성상 다른 마운트를 달기가 힘든데, 그 스페셜라이즈드에서는 바플라이에서 OEM을 통해서 이렇게 통합형 마운트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깔끔하고 마음에 드는 구조고요. 핸들바 사이즈는 40 사이즈. 그리고 물통 케이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MB의 물통 케이지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스페셜라이즈드 카본 물통 케이지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 MB 케이지가 좀더 물통을 꼽고 빼는데 더 수월하면서 안정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이제 물통 케이지에 이 볼트는 티타늄으로 따로 사서 달아놓은 제품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페달 자체는 언제나 써오던 시마노의 듀라에이스 9100 페달을 쓰고 있습니다. 파워미터는 스페셜라이즈드 기본 이 에스웍스 시리즈 자전거에는 요새는 파워미터가 기본으로 장착돼 가지고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에스웍스 파워크랭크를 쓰고 있고요. 여기 보면은 그 안에 이 세라믹 스피드 로고까지 들어가 있어서 꽤나 만족스러운 조금 그 디자인 포인트라고 할까요? 그런 느낌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정작 이 크랭크에는 세라믹 스피드는 안 들어가요. 이 비비쉘 안에 있는 비비 베어링이 세라믹 스피드라는 이야기죠. 뒤에는 역시 세라믹 스피드에 듀라에이스 9100용의 빅풀리가 달려있고, 당연히 듀라체인, 그리고 뒤에는 듀라 스프라켓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거의 그 벤지 풀 사양에서 그 안장, 그리고 세라믹 스피드 업그레이드, 물통 케이지, 페달이 추가된 그 정도의 버전이고, 무게는 가장 최근에 달았을 때 7,380g 정도 나왔습니다. 이게 페달을 포함한 무게니까요. 일단 보통 대부분의 자전거 공식 무게 같은 경우에는 페달을 제외하고 완창 무게를 재거든요. 근데 페달을 포함을 했을 때이 정도 무게라는 거는 에어로바이크 중에서도 정말 압도적으로 가볍다 라고 할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 디자인 자체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에어로바이크의 좀 굵직굵직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되게 데카에도 깔끔하게 빠졌고, 네. 전체적인 디자인, 그리고 무게, 성능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만족스러운 자전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세부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에스웍스 벤지 같은 경우에는 참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통합형 인터페이스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이 통합형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케이블 라우팅이 이렇게 들어가서 풀 인터널로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정비할 때 불편하거나 그럴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는 대로 케이블이 옆에서 빠져서 아래 이 잡아주는 라인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하면서도 정비에 약간의 더 편안함을 가져다 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이게 기본 스템에서 제가 조금 더 늘려놓은 길이로 바꾸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유압 브레이크 호스인데 유압 브레이크 호스가 길이가 조금 부족해서 원래라면 이게 이 안쪽으로 해서 깔끔하게 들어와야 되지만은 길이가 부족한 나머지 이쪽으로 빼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거의 오버홀에 가까운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편의상 그냥 바깥쪽으로 빼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었고요. 나중에는 뭐 깔끔하게 한번 안으로 집어넣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운트 같은 경우에는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바플라이의 통합형 마운트가 사용이 되어 있는데 이 통합형 마운트의 경우 위아래 이렇게 듀얼로도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위에는 거의 현존하는 모든 사이클링 컴퓨터용 어댑터가 다 달리기 때문에 전혀 호환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부분이 장점이고 단점은 이제 지금 이 SOX 스템 같은 경우에 스템을 구입하게 되면은 스템과 스템캡은 들어있는데 이 위에 이 커버, 이 커버와 그리고 이 마운트는 당연히 별매입니다. 네, 그리고 에소스 벤지 같은 경우에 일반 자전거와 똑같은 헤드튜브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위는 이렇게 깔끔하게 이 커버를 통해서 에어로 하면서도 깔끔한 외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다 메탈 재질이고 이것만 플라스틱 커버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스티어러 튜브를 다 자르지 않은 경우에 이 커버가 아니라 위에 둥그렇게 뚫린 커버가 있어요. 이제 프로 선수들도 가끔 그걸 쓰는 걸볼 수가 있는데 그걸 쓰면은 똑같이 이렇게 깔끔하게 외관을 마감할 수 있습니다. 간혹 몇몇 에어로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라인 자체가 굉장히 뾰족해서 댄싱하다 찍으면 굉장히 아플 것 같은데 벤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 깔끔하게 마무리 해놓은 것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재고를 쉽게 구하기 힘들다는 에어로플라이 같은 경우에도 이 별매품을 이용하면 벤지의 케이블링을 굉장히 깔끔하게 할수 있습니다. 다른 자전거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여기 들어가는 라인 자체가 좀 다르다 보니까는 이걸 쓰지 못하고 그냥 핸들바만 써야 되는 경우도 좀 발생을 하고요. 자, 조금 뒤쪽으로 가보면은 이쪽에는 여기 있죠? 여기 보통 바엔드 정션으로 들어가는 그 정션이 이쪽에 붙게 됩니다. 그래서 정션이 뒤쪽에 있기 때문에 충전이라든지 이런 부분 정비성에서는 좀 괜찮은 구성을 보여주고요. 단점은 이제 달리다가 나는 미세 조정 모드로 들어가고 싶은데 이걸 이렇게 해서 두 번을 꾹 눌러야 됩니다. 꾹 눌러야지 이제 미세 조정 모드로 들어가게 되는데 달리면서는 도저히 내가 이 버튼을 눌러서 눌렸는지 이 불빛을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달리면서 미세 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C클램프는 뭐 히든 클램프라기에는 조금 노출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타막은 고무 커버로 이제 위를 덮을 수 있지만 벤지는 딱히 그런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래에 오게 되면은 이제 저는 KH의 프로 체인 캐처를 쓰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우터에 이렇게 체인이 돼 있는 상태에서 강하게 페달을 밟고 있을 때 이너 체인링으로 다시 밟게 되면은 그러면 순간적으로 이 장력이 탁 풀리면서 안으로 튕겨져 들어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이쪽에 체인 서킹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자전거가 프레임이 박살이 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KH의 체인 캐처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휠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CLX 64 63mm 튜블리스까지 되는 튜블리스 레디 휠이고요. 타이어는 컨티넨탈의 5000 GP를 쓰고 있습니다. 뒤도 똑같이 63mm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뒤에는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 드렸던 그 다이렉트 방식의 행어를 이용해서 그 관절 숫자를 줄이고 좀더 깔끔하게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SOS 벤지의 구조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무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빼놓고는 굉장히 적은 양의 카본을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탑튜브 같은 곳에도 크게 강성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 양쪽 옆을 누르면 그냥 약간씩 쑥쑥 들어가고 이 아래에 여기도 이렇게 보면은 조금 쑥쑥 들어가는 다운튜브 같은 경우에도 이 수직 부분의 파워에는 힘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지만은 이 옆쪽, 왼쪽, 횡측의 파워는 조금 연약하게 되는 그런 경량화를 이뤄냈다고 볼수 있습니다.
탈 때는 강성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만족스러운데, 낙차했을 때 크랙이 쉽게 날수 있다는 점 조금 주의를 해야 되고, 카본은 당연히 스페셜라이즈드에서 사용하는 최고 카본, 팩트 카본 12R에서 한 등급 낮은 11R을 쓰고 있습니다. 왜 12R 안 쓰냐고 물어봤었는데, 전체적으로 카본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는 단가적인 측면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적당히 타협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스페셜라이즈드 본사 직원한테 들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에어로바이크답게 포크 또한 에어로하게 안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에어로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타막대 벤지 리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약간 치고 나가는 맛은 살짝 부족하지만 평지를 빠르게 긁는, 평지를 긁고 가는 고속에서의 느낌은 굉장히 좋은 자전거입니다. 진짜 굉장히 평지에 특화되어 있는 빠른 자전거고, 어필 같은 경우에서도 꾸준히 제가 파워를 내면은 충분히 쫓아갈 수 있는, 그리고 아무래도 무게적인 부분이 에어로바이크, 특히나 디스크브레이크 에어로바이크에서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올라운더 디스크브레이크 자전거하고 거의 비슷한 무게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래서 무게적인 부분에서는 딱히 걱정하지 않고, 어필에서도 고속 어필 같은 경우에는 에어로적인 측면의 이점을 가져갈 수 있는 매우 교과서적인 자전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신형 디자인을 담고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 정비의 편의성이라든지 아니면 밖에 무게적인 부분, 편안함,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전체적으로 많이 잡아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전거 자체는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자전거 자체는 굉장히 잘 만들었는데, 이제 자전거를 만들 때에, 그러니까 그냥 자전거만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 자전거를 구매를 한 다음에 정기적인 서비스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뭐 AS를 처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자전거 구매에서 주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이잖아요. 제가 가본 스페셜라이즈드 샵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 양재 쪽에 있거나 저쪽 위쪽에 있는 몇몇 샵들은 크게 친절도 하고 잘 봐주시는 편이었어요. 근데 이제 본사인 한남 쪽에 있는 매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갈 때마다 그렇게 썩 기분이 좋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갔을 때 친절하게 응대하고 안내를 받거나 이런 부분들 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허브 쪽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AS 신청을 했을 때, 그랬을 때도, 뭐, 현재 담당 직원이 없으니 나중에 연락을 주겠다 하고 연락도 안 오고,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날이 돼서야 또 전화를 하니까는 그제서야 다시 확인을 하고 다시 답변을 준다든지, 그리고 이게 실제 작업을 맡겨서 언제까지 처리가 될 거다, 처리가 된 다음에 알려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처리가 됐는데도 전혀 알림이 안 와서 제가 다시 연락을 해서 그거 혹시 됐냐고 하니까 아, 이제 찾아가면 된다 라고, 이미 처리가 됐는데 그제서야 제가 물어봐야 알려준다든지 뭐 이런 서비스적인 부분들. 이제 이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시승차로 사용이 되던 걸 제가 구매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 이 파워미터가, 이제 스페셜라이즈드 에소스 파워 파워미터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 코인 배터리가 두 개가 들어가는데, 파워미터를 연결하고 보니까 파워가 왼쪽밖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왜 그러지냐고 설마하고 이쪽 뚜껑을 딱 열었어요. 그랬더니 배터리가 툭 떨어지는데, 배터리 안에 배터리 보호용 실이 있잖아요, 맨 처음에 썼을 때. 그게 그냥 붙어있는 채로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시승을 할때그 세팅도 제대로 안돼 있는 상태였다는 거죠. 더 신기한 거는 제가 다른 이제 스페셜라이즈드 앰버서더 분들하고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어떤 분은 저처럼 똑같이 앰버서더 세팅을 해가지고 자전거를 받았는데도 그런 식으로 받은 분도 있었어요. 있었고, 여러 가지로 좀 만족스럽게 정비를 받고 온 그런 경우보다 약간 뒷맛이 좀 씁쓸한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번은 또 이제 이 안에
그 세라믹 베어링을 교체를 하고 싶어서 베어링은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베어링 교체를 하고 싶다. 혹시 오늘 안 될까 하고 연락을 드리니까 당연히 오늘 안 되고 일주일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좀 어렵고요도 아니고 조금 되게 모르는 사람 같은 취급을 받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비비 베어링 교체를 하는데 일주일이나 걸리는 것도 솔직히 저는 약간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긴 했습니다. 아무튼 그런 서비스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실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스페셜라이즈드 제품을 구매를 할 때는 반드시 샵을 잘 선택을 하시라 라고 이래 조언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에스웍스 파워 크랭크 같은 경우에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 크랭크 신호가 중간에 1초, 3초씩 막 이렇게 끊기는 우리 1세대 스테이지스 있죠? 1세대 스테이지스에 있는 그 신호 끊김 현상을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본사 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나중에 펌웨어로 개선을 하겠다 뭐 이런 답변이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파워미터를 이용해서 G-PUT를 하는 경우에 그 데이터 끊긴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일명 시그널 드랍이 발생할 수도 있다. 라는 부분도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 역시나 파워 크랭크를 쓰게 되면은 그럼 여기 이 체인링을 스램 체인링을 쓴다든지 다른 서드 파티 체인링을 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안쪽에 있는 이 파워미터 모듈 때문에 그게 호환성이 좀 떨어지게 된다는 거. 전체적으로는 자전거 자체는 굉장히 이렇게 심플한 미학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정비의 편의성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에서 완성체적인 부분, 이건 아무래도 스페셜라이즈드가 벤지 바이아스에서 느낀 교훈을 그대로 다 뜯어 고쳤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매우 높은 완성도를 가지고 있는 자전거지만, 파워미터에 조금 더 완성도가 좋았으면 좋겠다 라는 아쉬움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그 밖에 부품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불안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12도 스템, 110mm 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런 마운트, 이런 파츠들 같은 것도 생각보다 재고가 그렇게 널널하지 않습니다. 국내에 이 다이렉트 마운트 행어 같은 경우에는 아예 들여오지 않고요. 그래서 좀더 스페셜라이즈드 코리아에 아무래도 기암급인데 1300만 원, 1400만 원짜리 자전거를 사면서 이런 스페어 파츠가 그때그때 필요할 때 구하지 못하는 거는 좀 서비스적인 부분에서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일부 영업점 같은 경우에는 고객한테 좀더 친절하게 다가와준다든지 아니면은 약속했던 이야기 같은 것들은 좀 지켜주는 걸 바라고요. 그래서 자전거적인 완성도에서는 솔직히 성능을 원한다면은 이만한 자전거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자전거고 굉장히 제가 만족을 했던 에어로 프레임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디스크 브레이크로 넘어와서도 디스크 브레이크에 대한 적응을 어렵지 않게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전거 자체의 점수는 거의 한 9점, 5점, 9점 그 정도 되는 훌륭한 자전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제가 스페셜라이즈드 벤지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리뷰를 해봤습니다. 퍼포먼스적으로 정말 나무랄 데가 없는 이 정말 마음에 드는 흑마 이 자전거에 대해서 좀 썰을 풀어봤고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댓글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올해도 이 자전거라든지 아무튼 다른 자전거가 되든 열심히 자전거를 타보고 이렇게 리뷰 영상으로 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끝이다.